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이 그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올바로 잡아주면서 재림의 날만을 고대하면서 현실의 삶을 도피하는 자들에게 일상생활에 충실할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자신의 생업까지 포기하고 또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잘못된 종말관을 시정해 주면서 성도로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편지로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의 이야기 진행을 보면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6절에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한 이후에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본이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향해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을 것을 직접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먼저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화면에 글씨 써드린 것처럼 idle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게으르다라는 말을 영어로 쓸 때 laz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idle이라는 단어도 같은 뜻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무질서라는 의미가 있는 disorder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대열에서 벗어난 또는 규율을 지키지 않는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군대에서 사용했던 용어였는데요.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대열에서 이탈해서 낙오된 병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무리에서 이탈한 군인과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게으름 가운데 있고 또 무질서함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노동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해져 있는 그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계기가 된 것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가족이나 또는 주변에 먼저 믿은 친구들, 그들의 삶의 영향력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교회로 인도가 되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보여준 그 참사랑, 모습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 가운데에는 교회 안에는 항상 사랑이 넘치는 곳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교회는 사랑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이고 교회 안에는 늘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회가 단호하게 꾸짖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망가뜨리는 이들이 있을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거짓 교사들을 겨냥해서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장 6절에서는 나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정말 초강경의 자세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게으르게 행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안의 순결성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몇 번이나 반복해서 좋은 말로 그들에게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이런 상태에
무질서한 상태에, 게으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간 것을 내려주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바르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무절제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실에 늘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재림의 정확한 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현실 속에서 게으르고 또 무절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그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또한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동시에 현실 생활에 있어서도 그는 전혀 소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그는 도리어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서 복음 전파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마땅한 권리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할 줄 아는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8절 뒷부분에 나오는 폐를 끼치는 것, 폐를 끼치는 모습, 또 하나의 신앙의 모습은 본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수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리를 이 순간에 내가 주장했을 때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단호하게 나의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과 그런 자신의 행동으로 누군가 나를 통해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8절에 폐를 끼친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버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짐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다른 이들을 안 그래도 힘든데 무거운데 더 무겁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또 교회 공동체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본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줘서 그들이 현재 무겁게 지고 있는 그러한 짐들을 해결하고 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돕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지금 현재 짐이 되는 사람인가, 폐가 되는 사람인가, 누군가에게 폐가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태도가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그런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고 거두는 자연 법칙에서 삶의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극단적인 그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재림이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그것이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올리움을 당한 사람 중에서 그 순간에 남자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자는 맷돌을 갈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날까지 재림의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편한 인생, 안락한 인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수고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가 지금까지는 힘들었고 고생스러웠지만 평안해질 것이다. 아니 평안해질 거다.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보다 평안하게 행복만 누리는 것을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하지 않고 몸을 덜 써야 건강하다, 오래 산다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오래 살기 위해서 몸을 최대한 쓰지 않고 일을 덜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놀고 있을 때, 일하지 않을 때 체력이 더 소모가 많이 되고 일할 때는 그 일한 것만큼 우리 몸 안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힘이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노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빨리 늙는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부지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게으른데 이유 없이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움직이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점점 더 몸이 망가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밀림에서 원주민들과 원시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병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은 내가 할 일을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사는 것이 그에게 베스트 메디슨, 최고의 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본을 보이면서 사는 분을 예수님 말고 저는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슈바이처는 90세까지 살았다고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98세이신데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 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은퇴 후에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봐왔던 저희 아버지의 인생의 그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으니까 이제 목회자로서의 삶입니다. 은퇴 전에는 목회하실 때는 5시에 이제 새벽 예배를 가셔서 6시 넘어서 집에 오셔서 축구복을 갈아입고 조기 축구회를 30분 거리를 걸어서 가시고요. 돌아오셔서 8시 반에 아침 식사를 드시고 9시에 출근하셔서 계속 사역하시고 신방하시고 6시쯤 퇴근하시고 집에서 저녁 식사하신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서재, 설교 준비하시러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정확히 9시 뉴스를 보시러 잠깐 거실에 나오셨다가 다시 10시에 서재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시고 11시쯤 취침하시고 또 새벽 예배를 가시고 4시에 이렇게 기상하십니다. 잠을 하루에 5시간 정도 주무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봤는데 뭐 빈틈없이 제가 같이 사는 동안 계속 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지가 벌써 30년이 가까이 되셨는데요. 은퇴 후의 모습을 제가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 가시고 가까운 축구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등산하시거나 가까운 공원 걸으시고 똑같이 아침 식사 드시고 또 서재 가셔서 예전에 이제 설교하셔야 되니까 설교 준비하셨다면 이제 성경을 읽으시고요. 점심 식사 드시고 또 서재 가셔서 성경 읽으시고 또 예전에 은퇴 전과 다른 한 가지 발견된 점이 있다면 이 시니어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약간씩 잠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낮잠을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TV를 보시다가 좋으시고 그래서 낮잠을 뭐 30분, 1시간 길게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10분, 15분 짧게 짧게 중간중간에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는 뭐 똑같습니다. 저녁 식사, 9시 뉴스 보시는 거, 또 성경 주무시게 읽으시는 거, 취침하시는 거. 그러니까 은퇴 전과 은퇴 후 큰 차이가 없는 그 스케줄을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게으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집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게으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먼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 은퇴하신 분들에게 은퇴 후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삶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은퇴하신 분들의 삶도 단지 그분 은퇴한 분만의 삶이 아니라 보여지게 된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세상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와 동시에 교회 일에서 완전히 멀어진 모습을 보이시거나 또는 좋아하는 취미나 또 운동이나 이런 것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모습만을 보이시고 계신다면 이후에 은퇴하게 되는 분들에게는 50, 60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젊은 세대들에게도 나도 은퇴 후에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굉장히 좋아 보이네. 좋은 인생 같으네. 좋은 은퇴 후의 모습 같으네. 편해 보이네. 이렇게 그들에게 이러한 방향을 갖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은퇴 후에도 이전과 다름이 없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일에 열심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이후에 은퇴하시게 되는 분들에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본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노동의 일하는 가치와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농부가 게으른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애비는 곧 죽을 것 같구나. 그러니 이제 우리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가서 땅을 파보면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마자 아들들은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밭으로 가서 이곳저곳을 열심히 뒤엎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믿고서 온 밭을 파헤쳤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보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크게 실망했지만 기왕에 다 파헤친 밭에 씨앗을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 가을이 되자 밭이 곡식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그제서야 아, 아버지께서 말한 보물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솝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노동의 가치를 보여주는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은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노동하는 것, 일하는 것, 내 에너지를 뺏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노동이란 이 단어를 한자로 보면 괴로운 노, 움직일 동 자입니다. 그래서 노동이란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괴로운 움직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다른 언어에서도 비슷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노동이란 단어는 오베드라고 하는데요. 종, 그리고 노예라는 뜻이 그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노동이란 단어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예,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그 아르바이트, 알바라는 말이 바로 이 독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실제로 노동은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이 이렇게 힘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다시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불순종해서 벌을 받은 인간은 일하지 않으면,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게으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신경이 많이 예민해져서 그들을 비난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아 그러면 우리도 일하지 말고 저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 내려놓고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그냥 저들과 같이 편하게 살면 되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혼돈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든지 간에 성도로서 주어진 일들을 너희들은 늘 성실하게 해야 되고 또 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 우리를 자꾸만 낙심하게 만든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스스로 낙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오해를 남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하고 선을 행하는데 핍박을 받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원치 않는 질병을 얻게 될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 때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수고는 절대 헛된 수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라.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조금만 참으면, 좀 더 참으면 우리의 그 수고가 반드시 씨앗이 되어서 땅에 심겨져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해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인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그들을 징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중단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찬식과 같은 교회의 그런 공식적인 모임에 불참 조치를 내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바울은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했고 이어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처방했던 이 징계는 단순히 그들을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것을 통해서 갖게 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징계를 할 때에 막무가내로 무조건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징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 말씀해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즉 사랑으로 훈계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를 주실지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완전히 담을 쌓아버리면 안 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에게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처럼 교회에서 징계를 할 때 먼저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주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즉 사랑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교회 내에 게으른 사람들,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들과 닮지 말아야 되겠다,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멀리하면서 내 일만 그저 열심히 하면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 전혀 게으르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손을 들을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전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다 우리들은 나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바쁘다, 늘 바쁘다 하면서도 내 삶의 모습을, 내 하루의 삶의 시간 탭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에서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도 지금 그러한 나태의 모습과 게으른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종말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게으른 누구누구야, 회개하고 다시 열심히 있는 자리로 나와라. 성실하게 나를 위해서 일하고 선을 행하면서 나의 뜻을 세상에 올바로 드러내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했고 자신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부지런하게 살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점점 계속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모든 그런 게으른 모습들, 나태한 모습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오직 성실하고 또 진실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 그런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